와, 이야기의 강도가 되게 진다. 좀 더 만나보고 좀 둘이 얘기가 있어야지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동성이 우리 승인이 받았으니까 승인이가 이제 하는 걸로. 먼저 동성한테 먼저. 동성 먼저. 예. 네. 세찬이 형. 어. 얘기해 봐. 되게 우여곡절이 많으셨는데. 어. 민선 씨 어때요? 민선 씨 어때요? 어. 진짜다. 마음의 준비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조금만 더 말이라도. 더. 근데 이 질문 나쁘지 않아. 어떤 좀 더 보고 해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? 괜찮아요. 그러니까 저 괜찮아요. 세찬이 네. 형을 봤는데 세찬이 형 그동안 어떤 질문하거나 뭐 하면은 되게 애둘러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가시는데 저렇게 즉답을 했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두고 저는 자신 있게 바로 대답을 했으니까 어쨌든. 자, 승인이 감히. 성형 씨한테 질문을 할 건데. 아, 되게 화살이 나죠. 제가 편하기만 한지. 아닌 거 알면서. 아. 어, 이건 누구한테 들어본 거야? 윤미가 세찬이. 제가 편하기만 하나요? 어, 세찬이, 세찬이. 와. 대박, 진짜 맞아. 있지? 아니 되게 지난주 방송이야. 잘 되고 있는데 왜 편한 건 모르겠네. 그러니까 제가 느껴지는 건 또 다르니까. 자, 네. 맑음이. 맑음이. 비교적 말도 조금 덜 걸어주는 것 같고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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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. 전혀, 오히려 전혀 편하지 않아요. 어머, 그래서 내가... 얘기를 하는 거야. 얘기 못 하는 거야. 설 때도 있고. 그래. 어머나 웬일이야. 어머 그래서? 여기 다 결혼하게 생겼네 지금.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저도 계속 고민을 하던 어떡해, 와중에 차에서 장난 많이 걸어달라고 했잖아요. 근데 생각은 계속 친해지고 더 장난 많이 치고 그러고 싶은데 뭔가 또 그게 마음처럼 안 됐던 것 같아요. 뭔가 제 마음은 계속 더 친해지고 싶어요. 오케이.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렇지. 맞아.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절대 편할 수가 없어요. 그럼, 그럼.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안 편하고 설레이는데 어떻게 편하겠어. 네. 항상 조심스럽고 한다는 얘기죠.